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비중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멘탈 케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딥하게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자, 오늘의 주제. 제일 중요한 멘탈 케어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가 써있죠? 100, 10%, 52, 25%, 15, 6.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어떤 역사를 공부하라고 자꾸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또는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쇠락해가는 과정,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얘는 이쯤 온것 같네 라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자꾸 건바이건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불안해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팔아버리고 정말 사야 될때못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저와 함께 하는데 아마 멘탈 케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믿음으로 아마 충만하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런 신도분들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아셨죠? 아셨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통계입니다. 100년 동안 10% 이상,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한 게 50번이나 된답니다. 그럼 이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10% 이상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번에 나스닥 기준으로 한 15% 이상, S&P 500으로 한 10% 언저리로 하락했잖아요. 이런 게 2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번에 폭락 나올 때 금융위기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막 떠들잖아요. 그지 같은 놈들. 다 그냥 조회수파리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자기 뭐책 팔아먹고, 자기 강의 팔아먹고, 위기 팔아먹고 해서 방송 나오고, 전부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야.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해거리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 마치 무슨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통계적인 사실이에요. 못 믿으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나? 그랬나?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안 찾아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0에다가 그렇게 화살표 하나 그어놨죠? 이게 뭐냐면 이 50번의 폭락 중에서 25% 이상 폭락한 거 있죠? 우리가 말하는 위기. 뭐, 금융위기니, 뭐, 코로나니, 이런 위기 때 있죠? 지수가 25% 이상 하락한, 그런 위기도 무려 15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적어도 6년에 한 번씩은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6년 이내, 지금은 요 위에 있던 조종이라고 치자고요, 2년에 한 번씩은.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6년 이내, 한 번쯤은 이런 지수가 25% 이상 하락하는 장을 반드시 경험한다.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봐 보세요. 앞으로 6년 안에 이런 시장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올인하실 것 같아요? 현금 운용, 채권 운용, 배당주 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갑자기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요, 주식시장이. 그죠? 제가 그래서 자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위기 되면 다 떠나가요, 다. 왜? 내 확신도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알고 나니까. 지금의 이 정도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25% 오면 어떻게 돼? 이 25%도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유과장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현금을 나눠 놓고 따라 자산 넣어 놓고 그죠?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용하고 이렇게 하락하면 사용하고 여기서 더 하락하면 채권까지 깨서 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 시장은 항상 우상향 했다고요. 근데 이 안에서 어때요? 부침이 그죠? 근데 평균을 내보면 우상향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팔지 못하고 여기서 사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 이상 하락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현금이라든가 유동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겠구나. 20% 하락했을 때, 25%, 30% 하락했을 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잘 갖고 있습니까? 안 돼요.
손이 자꾸 나가서 종목을 사버린 거나 딴 데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종목처럼 사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채권이에요. 또 위기 때 빚을 바라는. 평상시엔 재미없잖아요. 그죠? 채권을 수익 나봐야 배당이나 조금 받는 거지 평상시엔 재미없다고요. 근데 이런 위기 때 오면 어떻게 돼요? 남들 다 작살 날 때 나는 거꾸로 간다고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채권만 투자하면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전 하락장기 어때요? 주식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같이 하락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가짐이 좀 다 잡힐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통계를 굳이 가져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부터 조금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책도 많이 보신다고 자꾸 하니까 댓글도 많이 보시고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100명 중에 한 90분 이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좀 어떤 그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마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좀 짚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자 그래서 유과장의 하고판이 뭐냐. 시장의 폭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죠? 꽤 자주 일어나고 그죠? 10% 하락은 2년마다 폭락은 6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시장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꽤 자주 나오네. 한 3, 4년 동안 조용해. 그럼 야 이거 한번 하락 나올 때 됐는데. 근데 그걸 뭘로 지표할 거냐고 나는요. 그죠? 제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수익으로 신날 때 비중 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개념 없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 그 유과장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이제. 한 세네 번 경험해보면 내가 막 신날 때가 있다니까요 수익으로. 그때가 줄이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걸 가급적이면 저처럼 이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수치화하면 더 좋죠. 엔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죠? 자 마지막. 그리고 그래야 우린 그것을 기회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폭락은 기회라고. 폭락 때 사야 된다고. 근데 왜 못 사냐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더 떨어질까봐. 두 번째 돈이 없어요. 다 물려있거든. 손절 나갈지 고민하지 더 살지 고민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말로는 주댕이로는 다 씨부린다니까. 아, 더 사야 됩니다. 그렇게 전문가라고 나와서 씨부리는 놈들 중에 산 놈도 못 봤어요 저는. 심지어 23년 장이 있죠. 23년 초에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이때 바닥에서 샀다는 전문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씨부리고 다니는 놈들 못 샀어요. 안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다 올인돼 있기 때문에. 그죠? 처음엔 뭐 약수익이니까 버티고, 나중에 손실 나니까 버티고, 반등 나올 거 버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버티고, 뭐 손실이 커서 버티고, 결국엔 버텨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예 포트폴리오 상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포지션을. 그래야 위기 때 대응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딱 있어요. 난 10% 떨어지면 이거, 15% 떨어지면 이거, 20% 떨어지면 이거, 25% 이상 떨어지면 채권까지 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미. 아셨죠? 그래야 우리는 그걸 기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 방송 보신 분들 단 한 명이라도 저는 뭐 99% 안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그걸 한번 만들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잔잔잔잔하게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어떤 시드가 쳤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1년, 5년, 10년, 20년 되면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적어도 많아진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하락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